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희 집하고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 쪽에 리뷰를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마산 진북 학동 마을인데, 저 밑에 학동 저수지가 큰게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전원주택들이 지금 이제 단지 형태는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서 이 골짜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배산 임수의 그런 자리인데, 오른쪽 왼쪽으로 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북쪽도 마찬가지로 산이 감싸서 겨울에도 상당히 따뜻하고, 여기서 한 5km만 나가면은 남해안 바닷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해안가하고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다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돌담으로 된 다랭이 논 밭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마을이거든요. 이 집은 정자를 2층 높이에 크게 지어놨고, 위쪽에 이제 집은 좀 높다란 곳에 지어가지고, 전망이 아주 잘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저수지하고, 바닷가는 저기 산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전망이 정말 멋진, 여기 영악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집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목조가 아니고 지붕만 목조고 밑에는 황토 벽돌이네요. 이렇게 황토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전원주택지가 비어 있는데 바로 집 옆에 이렇게 평장식 무덤이 있네요. 야, 이거 아무리 화장을 했지만은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밤에 비라도 오고 하면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자기 조상님인지 아니면 자기 뭐 친척인지, 그래서 뭐 크게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야, 그래도 바로 집 옆에 불과 뭐한 3m 떨어진 곳에 이런 묘지가 있다는 게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집은 좋은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태양광 판넬을 해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이 정도 설치하면 뭐, 집안에 전기는 충분히 쓸것 같네요. 지금 정원이 풀이 가득 찬거 보니까 인적이 한참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사람 산 흔적이, 없습니다. 야, 이 산골짜기, 이 다랭이 논 계곡물이 지금 저기 졸졸졸졸 흘러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계곡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네요. 마을 뒤편에 보니까 이렇게 유럽 귀화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지어놓은 집들도 몇 채가 보입니다. 저 옆에는 보니까 일반 여기 마을 주민 집 같은데, 전원주택은 아니고 일반 농가주택 같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편백나무들이 많거든요. 편백나무 그 숲도 있고. 여기 산림욕 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고, 이 집이 제일 보니까 이 마을에서는 제일 깔끔하게 예쁘게 지어놨네요. 동네 마을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예쁜 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목조로 해가, 100% 나무로 해가 만든 집인데, 전망도 엄청 좋네요. 저 멀리 앞에 가리는 것 없이 남쪽이 다 보입니다. 이 집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술촌 같은데, 저기 정원에 보시면은, 이 뭐지, 우리 민속 인형? 그런 것들을 쫙 전시해 놨네요. 야, 좀 특이한 집인데, 집도 좀 예쁘고 고급스럽게 돼 있죠. 참집 깔끔한데, 또 주인장님 취향이 저런 인형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저기 뒤쪽에 보니까 정자도 또 하나 지어놨네요. 동화 속 나라 같죠? 야, 인형을 저렇게 잘 해놓고 잔디도 깨끗하게 지금 관리를 해놨습니다. 야, 지금 이제 봄이니까 이렇게 함박꽃이, 야, 멋지게 피었습니다. 함박꽃, 오랜만에 보는데, 함박꽃이 벌써 필 때가 됐죠? 아, 이 집도 개울가 옆에다가 지어놓은 집인데,
겨울로 내려가는 계단이 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깨끗하게 지어놓고, 옆에는 창고인가? 오른쪽에 창고가 보이고, 텃밭도 엄청 넓게 놨네요. 텃밭만 해도 한 200평 되겠는데, 와. 이 집은 황토 벽돌을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유리창도 큼직하네 해가지고, 집이 두 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두 채가 연결되어 있고, 텃밭이 여기 상당히 넓어요. 텃밭이 한 100평 정도 되겠는데, 요, 지금 울타리, 요 끝까지가 지금 다 텃밭이네요. 야, 텃밭이 엄청 큽니다. 학동 마을에 지금 매물이 나온 게 한 10개 정도 되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전원주택 보니까 지금 한 200평짜리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연면적 1, 2층 해가지고 이제 건물 면적은 79평이 되고, 평당 175만원 해가지고 총 3억 5천만원입니다. 3억 5천만원. 여기 마산 시내하고 한 25분 거리, 창원도 마창대교 타면은 한 40분 거리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좀 창원 마산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땅값이 여기는 좀 비쌉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 아래쪽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옛날에 지은 집들이 꽤 좀 많아 보입니다. 예전하고 지금은 디자인이 집들이 다르죠. 하기야 뭐 전원주택 디자인도 유행을 타는가 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2층으로 지은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인데 요거는 지은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여기 처음에 여기 전원주택 들었을 때 여기부터 먼저 들었었거든요. 야, 영악마을 앞에 보니까 이렇게 큰 쉼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꽃잔디도 막 피어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제 저수지를 감상하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 여기 앉아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휴식 장소죠. 아, 여기서 보니까 저수지가 한눈에 조망되는 그런 포토존이네요. 저수지 주위로 지금 데크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오늘 학동마을 전원주택 리뷰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